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전쟁 19, 18위 공개. 세상에서 가장 쿨한 프로포즈,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결혼식, 이 세상에 또 없을 로맨틱 가이가 너튜브에 올린 프로포즈 영상은 무려 1,5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되는데요. 이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영국 리즈에 사는 닐 브로드벤트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스텔라에게 청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프로포즈의 전 과정을 직접 영상에 담는데요. 와우. 그렇죠. 네. 저런 거 뿌려줘야죠. 네. 야, 양초가 밝혀야 되고. 아,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. 네. 행복하게 올라오잖아. 네. 지금까지는 네. 굉장히 좋은데. 그리고 좋죠? 보니까 고전이 왜 고전인가. 그럼요. 네, 분위기가 좋아요. 네. 근데 저것만 가지고 1,500만 뷰를 기록하기는 아직 좀 아쉽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닐의 프로포즈 중 빅 하이라이트. 닐의 프로포즈 중 빅 하이라이트. 바로 이 하트 모양의 로맨틱한 편지입니다. 부푼 마음을 안고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스텔라. 그런. 또 그런데 또 뭐야? 왜 그런 데가 나왔지? 자, 오늘 제일 무서운 말은 아. 그런 데. This is a big question I'm asking you. Help me help. 뭐 여기서 일반적인 전개라면 Will you marry me? 뭐 이런 뭐 내용이 써 있어야 되겠죠. 편지를 더 읽어 내려간 여자친구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. 어, 표정 별로 벌써 안 좋아. 벌써 안 좋아. 진짜 살벌한데. 와, 표정 왜 저래? 어, 그냥 헤어져 정도의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. 이어진 그의 질문. Who the f**k is Thomas Rowe? 그리고 이때 여자친구의 얼음붙은 표정을 보고 통쾌한 표정으로 쌩하고 집을 나가는 남자친구. 헐. 애초에 이 남자에게 달콤한 청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닐은 실제로 청혼을 앞두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. 아이고. 아... 그렇죠. 토마스 루는 그녀의 내연남 이름이었습니다. 아... 이건 네. 좀 그렇다. 뭐 저렇게까지 노력을 들여서 아 저렇게까지 복수를 할 필요가 네. 있느냐? 아 지금 저 여자분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? 아니, 아니 둘 다 이상해. 솔직히 아, 둘 다 이상하다. 네.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자, 사랑도 막지 못한 모모의 자 중동의 아름다운 섬나라 바레인의 공주 메리엄. 자 그녀는 1999년 봄 운명의 연인을 만납니다. 자 그런데 그의 신분은 왕족이 아닌 바레인에 파견된 미 해병대원이었는데요. 아스팔트 위에도 꽃이 핀다고 하죠. 자 이 둘은 국경, 신분, 종교까지 모두 초월하고 불타는 사랑을 시작합니다. 와우. 하지만 일국의 공주 메리엄 집안의 반대는 엄청났습니다. 자 그들은 가택 연금과 심지어 살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지켜나갔습니다. 아유. 자 그리고 1999년 11월 두 사람은 결국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는데요. 존슨은 여자친구 메리엄의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 바레인 대탈출 작전을 실행. 결국 무사히 바레인에서 미국으로 데려옵니다. 야. 하지만 이 사랑의 도피 때문에 이 둘은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. 자,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공주 메리엄은 불법 입국 혐의로 미국에서 추방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. 하지만 사랑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법이죠. 자, 이 둘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, 결국 1999년 11월 마침내 결혼의 꼴이 납니다. 이야, 잘 됐네. 그런데 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, 여기까지 너무 낭만적인데 이제 접속사 그런데가 들어갑니다. 아, 그런데 이거 위험한데. 자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린 이 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딱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2004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두 사람. 아니 이게 그 공들인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사랑이 오래 안 가는 5년. 네,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? 바로 현실의 벽. 뭐니 뭐니 해도 바로 money. 생활비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인 두 사람. 오빠 나 채널 신상 백 사줘. 신상 구자 구두도 딱 내 거던데. 아 오빠 나 트러플 스테이크 사줘. 어떻게 에그 케이비어 아니면 안 먹어. 남편은 저기예요. 남편은 아. 저기예요. 아 그래요? 아 내가 남편이었어. 예. 이래서 이혼한 예, 거예요? I'm not your husband. I'm not your husband. 강제 제대 이후 호텔 주차 요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온 존슨. 하지만 공주 메리엄을 만족시켜주기에 턱없이 그 능력이 부족했던 겁니다.
자, 물론 공주 메리엄의 의견은 또 살짝 다르다고 합니다. 이슬람 교도의 테러 위협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